이런 콤보 무대도 사실 저희에겐 되게 큰 도전인데 이렇게 브리즈들께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약간 브리즈를 위해서 더 멋진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. 네. 정말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 브리즈를 만나러 왔잖아요. 오늘 그래서 너무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준비한 만큼 너무 브리즈가 잘 즐겨줘가지고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이런 공연 나중에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절대 마지막 아니니까 너무 따라하지 말고 우리 우리 299년 남았잖아, 그쵸? 네! 앞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. 알겠죠, 브리즈?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네, 브리즈! 그 뒤에서 아까 메모리 제때 찬양 다 들었어요. 너무너무 예뻤어요, 목소리가. 고마워요. 네, 진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세트 바뀌고 이렇게 처음 무대장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펌핑도 하고 이런 것도 처음 해봐서 솔직히 좀 많이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오늘 공연, 첫날 공연도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최재형 기장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오래오래 봐야겠죠? 네!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! 네, 감동적이었습니다. 아이, 괜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동적이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재밌게 즐기셨나요? 네! 여러분들 위해 저희가 도전한 것도 많고 많이 많이 준비했었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직 저희가 보여줄 날이 더 많으니까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. 알겠죠? 네! 알겠습니다. 사랑해요. 네, 여러분 출근하셨어요? 네! 저도 어제 그 리허설 하면서 여기 브리즈로 채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공연을 해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희 팀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정말 데뷔하기 전부터 계속 바래왔던 거라서 저도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게 정말 정말 기뻤고 이렇게 오늘 멀리서도 와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끝까지 같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멤버도 말했듯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볼 거니까 여러분 계속 갑시다. 렛츠고! 재밌다. 오늘 사실 공연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걱정이나 불안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희가 4개월 전에 이제 서울에서 첫 팬콘을 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번에 마지막 앵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그 4개월 동안 정말 꿈만 같았던 시간 같아요. 되게 오랜 시간 동안
이제 무대도 못 썼었었고 이렇게 좀 앞에서 무대 하는 게 정말 너무 꿈에 그리던 거였었어서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이번에 라이징데이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또 이렇게 먼 곳까지 다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까 사실 그 사운드 체크 때 이야기했지만 정말 제 생일이지만 제 생일 여러분들이 그냥 웅웅웅 들고 여기 찾아와 주시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인데요. 마지막 곡 여러분들을 위한